우리 그 김은성 씨랑 진성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극한 직업에서 한 팀이셨어요. 네. 예, 원 팀이셨는데 이번에는 쟁탈전을 벌이고 신경전을 벌이는 인물.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 진성규 씨가 엄청 잘생기게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번에? 네. 눈을 가린 효과인가? 어, 지금 정말 멋있는데요? 아니,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리면 가릴수록 괜찮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부를 아직 못 봤는데 네? 보신 분들이 아마 성규 필모에서 제일 잘생기게 보이는 아, 이번에 캐릭터라고 능파.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 캐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2부에서 자장과 능파는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네, 둘 사이에 깊은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또 능파는 그 나중에 풀려고 네. 하지만 잘 풀릴지는 영화를 보시면 말 좀 해봐. 네. 지금 코너 속에 코너를 진행하고 계신데 아니 두 분 그 능파가 가릴수록 멋있다라고 아까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자장 같은 경우는 1부에서는 가면을 계속 썼다면 드디어 2부에서 네. 가면을 벗습니다. 네. 소감 어떠십니까? 쓸 때가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써야 된다. 네네. 가려야 된다. 우리는, 네. 아. 아 그리고 그 극한 때는 사실 서장님이었습니다. 서장님이셨죠. 책상에 앉아 계셔가지고 말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놀란 거는 굉장히 액션을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필드에서 뛰셨던 분으로서 김우성 씨 액션 놀라웠다.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형이 할 수 있구나. 아직 거뜬히 할 수 있구나. 거뜬히 할 수 있구나. 뭐 별로 좋은 얘기처럼 안 되겠다. 괜히 우려했구나 내가. 괜히 우려했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네, 네. 예, 정말 멋있게 잘하십니다. 정말 멋있게. 아 더욱더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진성규 씨, 범 한번 휘두어 볼까요? 자! 완벽합니다!